집에서 혼자 하신 거예요? 네, 머리 집에 잘랐어요. 갈수록 기술이 드시는 것 같아. 괜찮죠? 네. 저런 말이 문제예요, 진짜. 머리 왜 이렇게 심하니? 뒤는 그냥 감으로 자르시는 거죠? 거울 이렇게. 아, 거울 보고? 네, 거울 보고. 아, 4, 5년 하니까 좀 늘었어요. 짜리로. 아니, 근데 진짜 처음보다 봐. 그죠? 네,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미용실 망할 텐데. 네, 그럴 일은 없습니다. 미용실은 왜 안 다니시는 거예요? 네, 도로 잘하더라고요, 도로는. 그렇겠죠. 머리는 다시 잘하긴 하겠죠. 그럴 거면 죽을 거면 왜 사는 거예요?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변화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아요? 얼굴이 이렇게 좀 홀쭉해 보이는 스타일 없어요, 머리 스타일? 약간 성훈이 형 느낌 나겠다. 성훈이 형 느낌 나겠다. 솔직하게. 성훈이 형님은 이제 뭘 못하시겠네. 다 기안파사님 따라 하시니. 오, 멋있었어요.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, 되게. 그쵸. 네. 아유, 훨씬 낫네. 오늘 어떤 옷 입으세요? 저요? 장강용 선생님이 하나 이제 저도 하나 주셔서 가지고 아, 옷이 포인트 되게 그러면 차라리 머리가 너무 화려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 이런 느낌 자체가? 이런 느낌이면 좋을 텐데. 까진 안 되고. 오, 오 이거 2대8이라고 하나요? 우리 시상식 때 저 머리 했었잖아요. 아니 나리야 고맙다. 내가 그때도 올렸잖아 머리. 어. 기안파사님도 방탄소년단 같은데. 기안파사님 앞머리 올린 게 훨씬 나아요. 시상식 때도 봐봐. 그때도 머리 진짜 예뻤잖아요. 이미지가 딱 바뀌어버리니까는 시원하게. 오. 오, 기안파사 훨씬 낫다. 좋은데? 좋은데? 잘했네. 완전 옛날 아버지 스타일로 이렇게 딱. 살짝 한번 눌러볼 수도 있어요? 이거 재밌네. 이 누리가 머리 좀 작아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, 선생님. 좋아요, 눌러드릴게요. 혼자네, 아버지가 갑자기요? 구수하고 좋네. 구수해서 좋은 거였어? 어, 어쩐지 여기서 많이 봤다 했다. 머리 잡아보고 아니, 얼굴이 커지.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어요. 이제 머리 작아졌는데 얼굴이 커지더라고. 머리는 작아졌는데 얼굴이 커져. 다 가질라고.